안녕하십니까. 헥터입니다. VR.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실내를 보여주기에는 이 VR이 가장 편한 것 같기도 하고, 화질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, 이렇게 좌우로 돌리시면은 본인이 보시기 편한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핸드폰을 기울이거나 하면 화면이 같이 움직여요.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고정하시고,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제일 보기 편하실 겁니다. 일단 이 팰리세이드 차량은 가솔린, 3.8 가솔린 차량이고, 풀 옵션이에요. 선루프하고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간 풀 옵션이고, 뭐 이쪽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7인승으로 되어 있고요. 펠리세이드 옵션은 뭐 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나오니까, 여기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, 선루프는 파노라마 형태이긴 한데 이제 뒷 선루프는 열리질 않고요. 앞에만 이렇게 열리는 형태고, 그래도 반만, 한 3분의 2만 열려요. 3분의 2만. 그리고 뭐 이런 데까지, 어우, 이 안쪽까지 다 이렇게 싸놨어요. 스웨이드로. 그 다음에 이 버튼 재질들, 아 이거 재질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좋더라고요. 내비 터치가 되면서 굉장히 빨라요. 내비가 통풍, 오토홀드, 그리고 뭐 이제 화제가 됐던, 지금 이제 너무 흔하죠. 이제 소나타 앞으로 나올 그랜저에도 이 형태로 간다고 하니까, 리어를 누르면은 이렇게 돼서 포전으로 형성이 돼 있고, 뒤에 3열 쪽은 요 리어하고 연동이 돼 있지 않나. 요거는 이제 뭐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열면은 굉장히 넓어요. 굉장히 넓어 갖고 뭐 이런 거 하나쯤은 뭐 반도 안 차지하니까. 그리고 이제 2열로 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2열이고,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팔걸이가 있고요. 2열 시트는, 등받이는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, 수동으로 돼 있고, 요게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통풍이 있어요. 2열은 막상 타보니까 여기 있고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. 굉장히 편하고, 그 다음에 벤트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요거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닫아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요쪽도 바꿔놔야지. 요렇게. 나 여기도 조그만 트위터 같은데 스피커가 하나 있네요. 여기도 스피커가 있고, 제 옵션을 잘 몰라서, 근데 일단 저희 차량에는 요게 있어요. 커튼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손잡이도 그렇고 재질이 많이 고급스러워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싸제로 설치한 거고, 누누이 말씀드린 커플. 아, 요거 참, 이걸 뭐라고 하죠? 웍스루라 그러나? 근데 이게 현대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게 못 알아서 그런지 이게 좀 뭔가 좀 거칠어요. 이렇게 이건 한번 손을 보러 가야겠어요. 너무 덜렁거리는 것 같아서. 의자가 덜렁거리는 것도 처음 보네. 2열은 뭐 이 정도.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. 제가 뭐 키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키 큰 사람이 타도 굉장히 넓고, 이 상태로 제가 3열을 한번 가볼게요. 3열에서는 일단 여기 있어요. 의자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. 이렇게 앞으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요. 이게 넘어가는 폭이 굉장히 커요. 여기도 뭐 스피커가 있고, 똑같이 에어 벤트. 얘는 따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3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짐칸처럼 쓸 수도 있고요. 이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2열, 3열, 그리고 1열까지도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 하면은 3열이 접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뭐 앵앵앵 거리죠. 3열이 접어지고, 아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왔을 때 3열이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. 좀 접어놨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보고, 3열 쪽창이 생각보다 답답한 걸 많이 없애주고요. 자, 자, 이렇게 등받이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죠. 제가 이거 VR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, 일단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게 일단은 이렇게 한번 VR로 한번 찍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펠리세이드 실내 위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다음에 뭐 다른 차들 나오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